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연애는 잘하고 있어? 뭐야 또? 나는 돈이 없어서 이게 마지막 후원이야. 미안하고 천원들아. 뭐야 뭐야? 뭐야 언제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왔어? 사업 어떻게 됐어? 제가 일단은 다음날 대표님을 좀 만나고는 왔어요 사실. 짬 받았지. 제가 이제 대표님을 만나고 이제 혜원이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한번 만나자 라고 했는데 이제 생일이다 뭐다 아니 나한테 뭘 혜원아 시간 되냐? 아니 나 생일인데? 그래? 이러고 끊었잖아. 그렇게 내가 뭔 줄 알고 만나.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궁금하면 물어를 보잖아. 왜냐면은 내 생각보다 중요한 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이제 뭐 좀 진전이 있었어가지고 사과를 할 일은 아직 아닌 것 같아. 사업에? 아 그쵸. 그냥 숙제를 받고 갔잖아요 제가. 네. 사업을 할 때는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거든요.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오세요. 계획서 짜고 올게요. 네 와. 내가 분명히 가지고 오라고 했죠. 사업 계획서는 제가 갖고 왔습니다. 가져왔다고? 네. 좀 가보실래? 오케이 줘봐 오니 컴퍼니 청춘 지원 사업 이름 바꿔요. 나도 끼는데 와니로 해. 투자 그럼 생각 있으신 거죠? 아 일단 좀 보고 아 알겠습니다. 청춘 지원 사업 그래 이거 우리가 말했던 내용이죠. 인테리어 공사비 법인에서 전액을 지원하고요. 법인과 인플루언서의 다양한 이벤트 진행을 토대로 이거 누굴 말하는 거죠? 바나나님이 그때 도와주신다고 써가지고 아 그래요 내가 도와준다 쳐. 투자도 같이 하시기로 하셨어가지고 그때 그건 좀 읽어보고 할게요. 오니컴퍼니 법인과 슈퍼스타 와나나의 가맹사업이 용이하면 각 지역별 추가적인 매장 오픈을 빠르게 가능. 전국으로 네. 간다고? 천안에서 멈추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국에서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전국 사업이라고 이게? 원래 이제 크게 바라보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천안 다음은 어딘데? 세종이요. 청주, 대전 찍고 이제 아 충남 지배하고 그렇죠 이제 서울로 가야지 이제 그리고 나서 일단 계속 읽어주세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왔으니까. 네, 어쨌든 교육한다는 내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잖아. 근데 이거를 그래서 우린 뭘로 메꾸냐고. 이거 우리가 다 지원하고 이거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여기 다 좋은 내용들은 있는데 그러면 이거 하는 사람들은 뭐 이거 자선 사업이요? 넘겨주세요. 엄청 많아요 이제. 어, 왜 이렇게 많아? 아, 오픈형 주방을 토대로 청결함. 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시켜 먹는 이유 중 하나가 깨끗한 음식이라는 고정관념 있잖아요. 유튜브 라이브 촬영을 이용을 해서 청결하고 이런 음식들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쭉 보여주려고 해요. 좀 독특하긴 해요. 이게 보니까 어쨌든 날 이용한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날 믿고 먹어라 뭐 이런 느낌이네요. 아, 그렇죠. 내가 그런 이미지가 되긴 하나? 로고 디자 산채는 푸드스타일리스트 전문가 상담 돈 없어 먹타겠다고 하면은? 난 음식만 하겠다 하면서 그럼 와나나님이 조금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은 아 내가? 네 그렇죠. 그럼 사람들 다 나한테 하라고 그러지 그러면은 제 돈이 아니니까 이제 나한테 부탁하면은 아 이런 간판을 만드니 차라리 가게를 접을 걸 싶은 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와 업주와 같은 분야의 업주들과 소통을 위한 발전. 아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거기 다 중요해. 이제 오늘 만약에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돼. 근데 우리 가게에만 장사가 안 된 건가? 아니면 이제 비슷한 업종의 사람들이 또 장사가 안 된 건가? 아, 그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전략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말은 되게 이상적이에요. 배달 대행을 운영하여 운영을 어떻게 해 이거를? 아 이거 진짜 중요하죠. 아 진짜로 중요한 것만 써놓은 거야. 아니야. 난 진짜 가만 안 둬. 여기 사기당한 사람들하고 노조 만들. 그 음식점 점주들이 배달업체를 맡기면은 배달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좀 없애고자 해서 이제 배달 대행 업체를 직접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아니 잠깐 내 머리가 안 돌아서 그러는데 배달업체는 다 이제 준비를 해놨고 일단은 준비를 아니 치마 야 배달업체도 우리가 운영해. 저것도 지원 우리 뭐 먹고 살아 그러면 뒷편에 나와요. 제발 좀 읽고 아, 나서 오케이, 이제 토를 달아줬으면 오케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에 넘어 이제 돈인적인 부분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 네. 전액 지원 다 하는데 보증금 500 돌려주는 거는 맞잖아. 전액 다 돌려드리는데 월세가 사라지고 관리비랑 보증금은 들어간다. 네. 수수료금 매출액 무슨 수수료? 이제 저희가 월세랑 이런 걸 일자를 받지 않고 있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월세 제도로 들어가면은 이분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될 때도 부담감이 커지고 월세라는 부분을 받기보다는 이제 그냥 이분들이 장사를 하는 만큼 저희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정리하면은 우리가 그 엄청난 뭐 배달업체도 운영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가져가는 거는
그 사업체들 10개에서 그러면은 매출액이 많이 안 나오고 그러면은 그럼 10%를 해도 우리 이거 감당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저 이제 장사를 계속 해보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본인은 이제 꿈이 다들 커. 아 내가 오픈하면은 아이 나는 그래도 한 달에 뭐 2,000만 원 팔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있어.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오픈했을 때 현실의 벽에 이제 좀 좌절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못 팔 경우에는 장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야 이분이 일하시는 것만큼의 이상의 근로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분기별로 좀 이제 적절한 매출액을 좀 잡았는데 저는 그걸 그래서 3,000만 원을 잡았어요. 한 분기 3,000만 원을 못 넘길 경우에는 한 분기가 몇 개월이죠? 3개월? 네, 3개월. 그러면은 월 매출 1,000만 원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못 채우게 되면은 그렇죠. 바뀌는 거야, 그러면? 다른 지원자분이 들어오시는 거죠. 배틀 로얄이야? 그리고 또 문제는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사람 건물에 이제 임대를 들어가 버리면은 그분들 쫓겨날 수가 있어서 저희는 어찌됐든 무조건 사서 들어가야 돼요, 건물을. 실질적으로 저 10%를 받더라도 은행 이자를 내다보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니까. 그럼 우린 자산 사업이잖아. 다 10,000만 원만 채운다고 하면은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1,000만 원의 수수료잖아? 그쵸. 근데 이제 그걸 논의는 것도 너랑 나랑 그 대표님 셋이서 논의해야 되고. 아 그렇죠. 근데 그게 논의는 게 그 전에 뭐 은행 이자나 이런 거 다 갚으면서 논의해야 되고. 아 그렇죠. 인테리뷰도 깔죠. 안녕하세요. 이거 네가 읽어봐라. 아 이거 중요한 거야? 아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 한마디를 하려고 여기 나온 거예요 사실. 아, 안녕하세요. 이제 오니 컴퍼니 대표 김준환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이제 제가 업체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인데 저와 같이 이제 꿈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꿈을 실현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좀 느껴서 혜원이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미친놈아. 와나나랑 같이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얘를 패기 전에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아니 근데 나는 만약에 손해가 없다 뭐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뭐 한 달에 한 몇십 정도 투자하는 정도다 이 정도 수준이면 난 할 수 있어. 왜냐면은 이걸로 콘텐츠도 뽑을 수 있고 어쨌든 내 시청자한테 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 되게 뿌듯한 거 아니니? 그건 할 수 있어. 그거는 나의 보람값으로 어떻게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손실이 날 가능성이 몇 퍼야? 반반이겠죠 사업은. 반반이라고? 아 이게 있어요. 완벽해. 근데 여기서 변수는 잘하는 사람이 없을 시가 변수예요. 니들만 잘하면 돼. 안녕하십니까. 지원 양식서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덧붙이기 위하여 이렇게 따로 추가 촬영분이 뒤에 붙게 되었습니다. 양식 아주 간단해요. 여기 뭐 성명 여기 쓰면 되겠죠. 정혜완 나이 뭐 그러면 29. 자 주소는 대한민국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저 충남 천안시 뚱땅땅 땡땡땡땅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연락처 뭐 010 땅 뚱뚱뚱뚱뚱뚱 메일도 뭐 박스 93 여기다가는 광고 메일 주시면 돼요. 장난 저기 메일이나 사적인 메일은 차단하고 있습니다. 음식 분야. 음식 분야는 이제 본인이 하시는 거 뭐 예를 들어 저는 일식을 한 사람이다. 일식. 직업. 직업은 뭐 지금 요식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인, 백수, 학생, 잼민이 뭐 뭐든지 다 됩니다.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 모두 쓰세요. 거짓말만 쓰지 마세요. 막 주술사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여기에 뭐 웹툰 작가여도 됩니다. 자, 지원 동기. 여기 뭐 요절을 보고 감동 받았소. 요식업 경력사항은 우대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팔릴 수 있는 음식인지 맛이 있는지가 저기이기 때문에 우대사항은 어쩔 수 없는 사실 팩트이긴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여기 기관명과 기관 업무 내용을 알려주시면 돼요. 자격면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따신 조리 자격증이 있으시면 여기다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판매 예정인 음식. 이제 자신의 경험과 이런 걸 토대로 팔고 싶은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와나나와 함께 배달 음식을 저희는 위주로 할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난 이런 음식을 좀 팔고 싶다. 이렇게 뭔가 좀 적어가지고 이렇게 목록을 좀 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 컨설턴트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주로 꼭 팔고 싶은 음식들을 몇 가지 이렇게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일 제품 팔고 이러면 조금 뽑히기 힘들 수 있다는 거. 판매 예정 음식 이제 본인이 직접 하신 음식들 요것도 약간 반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팔려 음식의 한 번도 안 해본 음식이면 좀 그렇잖아. 음식 같은 사진들은 최대한 많이 지원서에 넣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 지원서 어디서 다운받는지 혹은 아니 영상 보고 나서 PPT가 굉장히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또 보고 싶은데 자세하게 보려면 어디서 봐야 되는지를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양식과 PPT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은 와나나의 저기 특이 더인 와게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따로 링크도 제가 따로 달아드릴 거예요.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 다 달아드릴게요. 그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맨 위에 공지의 맨 위에 니어절 PPT와 지원서가 있다고 뜹니다. 여기서 이제 니어절 사업 PPT 이거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은 요거를 눌러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지원서는 여기 아래 거를 다운받아서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어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있고 저와 함께 또 교태리와 함께 우리 모두 그 사업을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생각보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은 사업이 어느 정도 구상이 좀 잡힌 상태인데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만 와주시면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힘든 시기 모두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프링크 나네요 나네 나네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 스키떼